가만히 있어도 흥이 넘치는 연말. 각종 파티와 모임 스케줄로 눈꽃 뗄 새 없이 바쁜 요즘인데. 다른 친구들 모임도 없고야 이걸로 모인 걸로 축하합니다. 저한테도 연말 파티가 생겼어요. 좀 더 특별한 날인 것 같아서 행복해요. 올 한 해가 어땠던 간에 근심 걱정 툭툭 털어버리고 12월만큼은 뜻깊고 즐겁게 보내자. 어떤 파티든 그게 무엇이 중요한지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즐기면 그만. 함께할수록 더 따뜻해지는 연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유쾌, 상쾌, 통쾌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러 지금 함께 떠나보자. 파티의 천국인 연말 12월. 그런데 무릇 파티라고 하면 해질 무렵이 피크가 아닌가 싶지만 여기는 해가 중천에 떠있는 낮에도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데 심상치 않은 스타일의 사람들. 범접할 수 없을 만큼 개성 가득 묻어난 의상과 헤어스타일을 자랑하는 이들의 정체가 궁금하다. 줌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오늘만 다 기다렸을 거예요. 아마. 줌바 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 이 공간에서 2시부터 줌바 파티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 번쯤 들어본 그 이름 줌바 댄스. 라틴 댄스와 피트니스를 결합한 신개념 운동 프로그램인데 몸치들도 한번 보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슈 스텝과 동작으로 S라인 만드는데 이만한 운동이 없다고. 베이직원 수료하신 분 정식 강사여야지만 이렇게 오를 수 있어요. 그 시각 파티를 위한 에이스트의 리허설이 시작됐다. 무대 위에 오르는 이 구역의 실력 강자들. 눈빛부터 동작 하나하나까지 포스 자체가 남다른데. 라틴 댄스와 피트니스가 합쳐진 신개념 트렌드에 대한 운동입니다. 실력은 당연히 기본. 폭발한 인기와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의 소유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줌바 댄스로 체육관을 뜨겁게 달굴 예정. 두근두근 나의 최애 아이돌 콘서트를 기다리는 기분이 바로 이런 것일까? 횡했던 체육관이 금세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 무대 바로 앞 명당 자리를 잡기 위한 눈치 게임까지 이어진다. 우리 줌바를 너무 사랑하는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즐겁게 줌바를 한번 페스티벌에 참여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열정을 불사를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얼굴에 설렘이 가득가득. 장기자랑 앞두고 춤 연습하는 여고생들 같은 모습. 세월은 흘렀지만 여전히 학창시절의 열정이 불타오른다. 항상 웃을 수 있고 또 몸을 많이 움직이는 그런 약간 스포츠적인 댄스. 스트레스도 되게 풀 수 있고 일단 제한되지 않다는 거,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거, 그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오늘만을 기다렸다. 여행 전날 설레어 잠 못 잔 그대들이여 일어나라. 이날을 위해 삼시세끼 꼬박 챙겨 먹고 열심히 몸을 흔들어 왔다. 무대 위 고스트의 스텝과 몸짓을 계나여 시동을 거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 오직 나는 나만의 길을 가했지니. 줌바 댄스의 나이, 성별, 불문, 핫한 파티의 청일점들이 빠질 소냐. 총 240여 명이 함께한 줌바 파티. 체육관을 꽉 채우는 심장 두근거리는 음악 소리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숨은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오직 열정 하나만으로 120분을 불태운 사람들. 많은 분들의 열정과 관심으로 정말 성공적인 파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줌바 파티 너무 재밌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줌바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강사님들하고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 만나요. 너무 신나고 스트레스 확 풀리고 재밌게 놀다가 가요. 자, 두 번째로 향한 곳에선 낯설고도 특별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능숙한 한국말. 외국인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파티? 여기에 쿠킹 수업 진행하는데 다른 분은 저한테서 쿠키 만드는지 배워합니다. 한국이 좋아? 한국어 전공까지 했다는 션. 추수감사절, 할로윈 등 특별한 날마다 소소한 파티를 열어 한국인 친구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는데. 12월의 끝자락, 오늘은 외국 스타일의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했다. 대망의 첫 크리스마스 파티 1교시는 다름 아닌 베이킹 클래스. 오늘 피넛 버터 쿠키 만들어서
즐겁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파티 전야제. 어깨 넘어 배운 홈베이킹 실력으로 초면에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는데, 베이킹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탐색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 외국 감성 물씬 나는 크리스마스 파티는 이제 시작이다. 본격적인 파티를 위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보따리를 푸는 것처럼 테이블에 하나씩 하나씩 음식들이 올라오는데, 상다리 부러질 만큼 부족한 오늘 파티 음식에 뭐 특별한 거라도 있나 봐요. 저희는 포틀러 파티로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를 했고요. 포틀러 파티는 이제 오시는 개개인 손님들이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음식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다 같이 나눠 먹는 그런 파티를 포틀러 파티라고 합니다. 미국 유럽에서 보편화된 파티 형태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두 가지 종류의 음식을 갖고 온다는 포트럭 파티. 한국에선 다소 낯선 파티 문화지만 정성껏 음식을 준비한다는 건 다를 바가 없다. 단, 누가 어떤 음식을 준비해 올지 알 수 없으니 메뉴가 겹치지 않도록 텔레파시를 보내는 것도 중요할 터. 낯선 문화도 경험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일석이조의 크리스마스 파티가 아닐 수 없다. I'm really happy to be in a Christmas environment so far away from home. Really. It's a rare experience, but it's a good experience. I'm mostly happy because I get to share a familiar experience from home with new people in a new country and a new culture, and I think it's really cool to see things from home being brought into like this very new world that I'm living in here with new people and kind of have that shared experience. 크리스마스 파티의 마지막 단계는 특별한 규칙이 있는 선물 교환 게임. 사람 한 선물 선택하고, 근데 다음 사람 새로운 선물 선택할 수 있고, 이 선물 다른 사람 선물 훔칠 수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미국 연말 파티에서 빠질 수 없는 게임인 화이트 엘리펀트. 화려한 포장 속에 숨겨진 엉뚱한 선물을 뺏고 빼앗는 재미가 있다는데,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마라. 본의 아니게 눈치 게임이 되어버렸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웃음꽃이 절로 핀다. 한국에서 이제 이런 미국 문화를 조금 접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고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직접 뭐 피부로 느낄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고, 이제 미국 문화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미국 친구 자주 크리스마스 때 하는 게, 그래서 이거 한국 사람하고 나눌, 그 문화 나눌 수 있어서 좋아요. 한국에서 조금 색다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다양한 경험도 하고, 그리고 좀 어린 친구들과 혹은 뭐 이렇게 다른 성별 없이 그리고 이렇게 좀 재밌게 놀아서 되게 좋아요. Happy New Year! 눈만 마주쳐도 즐겁고 수다 떨기만 해도 행복한 연말. 며칠 남지 않은 2018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요?